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조기 위암 환자가 내시경 시술 뒤에 제균 치료를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암 재발률이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이제 제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제균 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는 약 2.8%에서 해마다 재발을 하고 저희 연구에서 한 제균을 한 경우에는 한 1%에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 줄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선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절제술 후에는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위선종 내시경 수술이나 위축성 위염, 위암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엔 환자가 원할 때만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라고 방침을 정해두었다. 위축성 위염을 없애고 장상 편의성을 없앨 수 있냐. 그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지금 코파가 해주는 것만 잘 따르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그렇고 나만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너무 걱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 걱정할 순간에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라. 국가암검진 중 위암검진율은 약 60%. 아직도 절반 가까운 이들이 위암검진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60이 넘은 올 초, 태어나 처음으로 내시경을 했다는 장영숙 씨. 운 좋게도 조기 위암을 발견했다. 암 조직 밑에 있는 궤양이 섬유화를 일으켜 다소 출혈이 있는 상태. 암의 위치도 썩 좋진 않았지만 내시경 절제술이 잘 마무리됐다. 내시경은 사실은 보통 우리 보는 것보다 한 4배 정도 확대돼서 보는 건데 저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 표면에 이 아주 가벼운 표시만 있을 거, 변화만 있을 경우에는 위조영수를 가지고는 찾아내기는 매우 힘들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내시경을 봐도 이 어떤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위조영수로는 찾아내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동안 위 내시경 대신 위조영수만 2년 전, 4년 전에 받았던 장영숙 씨. 예순이 넘었어도 평소 건강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특별히 어디 아픈 것도 없었고 소화 기능도 문제 없었다. 그래서 조영술 검사로도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아, 내시경을 하니까 무서워서. 무서워요? 그 조영술은 그냥 약 먹고 이렇게 사진만 겉에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몰라 젊어서 그런가 어쩌서 그런가 내시경을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저기 하니까 그래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해러 간 길에 그냥 세 개 다 한 거야. 위장 조영 검사란 엑스레이로 위장의 움직임이나 종양 유무를 보는 검사로 작은 위암은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암 환자가 위장 조영술 검사만 받은 경우 위 내시경에 비해 조기 발견율이 현저히 떨어졌다.